진짜요?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네. 호동 오빠랑은 별로 부자연스러운 진행? 감을 잃었다는 느낌. 가정 방문을 통해 여행 경비를 마련하라. 가족하고 상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윤종신 자택으로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나 부르죠. 안녕하세요. 우리 애들. 아, 귀여워. 아빠님. 오빠. 아, 들어갑시다.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뭐야? 뭘 여기서 뭘 해야 되나? 근데 왜 집에 와요? 그 자식들 여기 딱 인중에 아니 땀이 인중에만 알아 계속.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왔으니까 그러네. 진짜. 땀흘리면 처음 본다. 당황했어. 아니 당황한 거보다 열받았어 지금. 우리 간다는 종민 오빠 죽었다 이거야 진짜. 오빠 어떻게? 야 오늘 집에 이제 라켓 다 치워라. 확실히 운동선수라 진짜 티 안 나게 잘 때려요. 나 왜 똥사니? 오빠! 오빠! 나의 말 넣어봐. 오빠 애들도 그거 봐, TV 봐. 오빠 나오면? 나 똥쌌어. 나 똥쌌어. 안장 쪽에. 아우 순유한테 그런 얘기하고 그래. 정리하고 와라. 나우가 긴장해갖고 쌌나 보다. 나우 나와. 30kg 29kg밖에 안 됐어요. 되게 커 보인다 진짜. 딸 나이예요. 그래요. 어, 기저귀? 기저귀 한번 갈아볼까요, 여기서? 어, 라오야 가서 정리하고 와라. 구경이나 좀 해보자, 오빠. 그럴까? 구경시다. 위에 애들 방부터 갈게요. 라이기 방이야? 라이기 방부터 가자. 여기가 이제 애들 책보고 여기 책꽂이 있고 여기서 들어가서 막 라임이라고 나오고 소품들이야. 해가 잘 들어줬겠다. 그 라임이 노래방이야? 책을 대면 책이 나와. 어떻게? 어 읽어주냐. 아, 들어가면 돼? 야 세윤아 그거 딱 네 사이즈다. 한번. 형 사이즈지 무슨. 아 그래? 같이 가자. 무슨 시야 무슨 시야. 그래. 여기 딱인데 아주. 어? 그래. 와. 야 어렸을 때 이런 거 한번 했어. 안 돼 안 돼. 형은 괜찮아?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부담심이 그래. 와 애기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생각인데. 이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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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봐. 예쁘지? 범주야 너네들 왜 안에 들어오니까 나랑 이렇게 지금 비슷해졌니? 여자애들. 계속 이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너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 그렇지. 여기 여자애들 방이라서 그러니까 분홍색이 딱 아 이거 진짜 짠나 보다 오빠 애들 아니 이거. 요거도 있어 이거, 이거. 아, 안전하게 라이비 방이지 아이가 아니야 짜짜짜 갑자기 어디 숙소로 갔는데 그럼 라이가 넌 어디서 자? 넌 혼자 자냐? 이렇게 야 그리고 와 햇볕 뜨는 거 봐 너무 좋다 아니 채광이 되게 잘돼 뒤뚝 쳤는데도 거기 보면 맛있겠다 그러니까 정신이야. 사진을 이렇게 진열해놨어. 여기 사진을 걸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약간 이렇게 역사들을 찍어놨어. 여기는 어디로 찍어 언니 임신하셨을 때구나. 만삭, 만삭. 저 막내 라오바라서 빨간데 어? 그래가지고. 이거 모자이크 해줘야 되겠다. 이거 정신형인데 이거. 라이가 너 3년 잘해야 돼. 라이기, 라오, 라임이. 내가 소개해가지고 다 결혼한가 이가. 아 둘 언니랑. 그래. 그치, 그치. 역사의 시작이었네 오빠가.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 커플을 만들려고 그 동호회 이름도 천생연분으로. 맞다. 맞다 맞다. 사랑의 상태게끔 유도해서 그래서 내가 회장 이김하고 그러니까. 행수를 부의장으로 해가지고 자주 만나게끔. 와이프하고 나하고 약간 서로 적극적이지 못하니까. 오빠가. 내가 중간에 껴가지고. 아, 부채가지고 이제. 이렇게. 옷 한번 사줬어 결혼할 때? 없어 그런 거. 뭐야 그게 오빠? 네, 형. 어. 옛날에? 어, 자세가. 이 자세 뭐야? 이게 이게 언제? 어, 이 이거 재밌어. 이게 뭐, 부부방인가? 이게 누군지 알아? 이 여자 누구야? 혜영이. 어, 혜영 언니. 이 여자는? 혜영이네. 어. 이게 진영이잖아. 진짜 인기 많을 때지. 오, 95년도네. 95년도 공개 방송. 뭐, 오빠 작업실도 구성. 작업실, 작업실. 작업실. 올라갈 수 있어? 갔다 왔어. 가? 다 못 올라가. 카메라 한 대 하고 효림 올라가. 왜 나 안 궁금한데? 아, 나 그냥 보고 싶어.